안녕하십니까, 명달TV 김대표입니다. 네, 이부장입니다. 오늘 저번에 탈세 컨텐츠 했었는데 이게 뭐 자꾸 색이 뭐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아수라 백작도 계속 그대로 있고 오늘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해보려고 올리브 영 갔다 왔어요. 이름은 쿨블랙. 보면은 설명이 걸크러쉬 블루블랙이에요. 걸크러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게 새까만 거 달라고 그랬더니 또 블루블랙이야. 뭐 어쨌든 뭐 구성품을 좀 보면 대일제 연모제 이제 요거 1:1 비율로 섞으라 그러더라고요. 60g씩 요거 이부장 씌울 거 입는 건가요? 쓰는 건가요? 입는 거 입어. 오늘은 여기 병달 헤어살롱에서 진행을 해볼게요. 1,2제를 넣고 뚜껑을 꼭 닫은 후 즉시 자른들어 섞어주십시오. 열고 1제를 구멍을 내서 얼마나 부어줘야 되나요? 1:1이랬는데 일단 넣을게요. 대충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60g이니까 60g씩이에요 이게. 맞아요, 똑같이 다 넣어야 돼요 이거. 이 정도? 다 넣는 거라고요. 다 넣는 거라고요. 일단 섞어볼게요. 야! 야! 다 섞이고 있어요. 분명히 여기에는 노즐을 끼라고 돼 있는데 노즐을 끼라고 나와 있는데 노즐이 없어요. A few moments later. 어, 저기 있다. 날라가 있네. 가져와. 아, 찾았어요. 자, 그러면은 시술 장갑을 좀 끼고. 머리 감았어요, 근데? 네. 감았어요. 신내가 나는데? 에이, 아니에요. 안 보여. 오늘 병달 헤어살롱에서 기가 막힌 검은색으로 염색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잘 섞이니 초콜릿색이 됐어요. 이 옷 색깔이랑 비슷해요. 이제 염색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. 가운데로 오세요, 손님. 뭐 순서는 뭐 다른 거 없겠죠? 어이, 편하고 좋네. 저번에 탈색할 때 할 때랑은 좀 많이 차이가... 아! 떨어졌어? 네. 떨어졌다. 어떡하냐? 뭐 버려도 돼? 네, 버려도 되는 건데. 그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할게요. 네네. 헤어로스 살롱을 이제 많이 찾아주세요. 다음에 머리도 한번 깎고. 삭발 전문이죠? 이 헤어 살롱. 네, 삭발이랑 염색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. 저희. 어때, 전문가의 손길이 좀 느껴지나요? 아니요. 헤어 살롱? 야매의 손길이 느껴져요. 이게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 베컴이에요. 최신 유행 맞나요? 베컴이에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바르는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. 이게 한 15분 정도 있다가 머리 감으면 될 것 같아요. 15분. 그러면 말려는 드릴게. 네. 말릴 시간이 됐네요. 보시면 여기 살짝 이제 얼굴에 뭐 이거는 몽고 반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까이 이제 해보시면 완전 이제 검은색으로 머릿결도 별로 안 상하고 염색이 잘 된 것 같아요. 그죠? 잘 됐어요, 염색은. 아, 염색은 잘 됐어. 지금 뭐 좀 걱정했던 게 탈색한 부분이 좀 남지 않았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전혀 그런 데 없이 지금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염색이 됐습니다. 자, 아수라 백작도 절반의 성공이었는데 오늘은 좀 완벽한 성공을 한 것 같네요. 병달TV가 점점 완전한 성공을 해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저도 뭐 좀 약속을 하나 드리자면 한 두 달 사이에 한 10kg 정도를 저도 뺄게요. 이게 좀 이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빵빵해져서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하고 한결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기 안 좋지 않게,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시게 조금 외모를 좀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. 이 부장님도 좀 이제 담배도 좀 끊으시고 방송에서 약속을 하세요. 예, 조만간 이제 담배를 끊을 거예요. 조만간 말고 언제부터? 몇월 며칠부터?
11월 10일, 11일부터 11일은 뭐예요? 좀 의미 있는 11일이죠. 1111 페페로데이? 담배가 일자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1111. 그럼 그 날부터 시작인 거예요? 네, 금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금연도 좀 하고. 네. 지금 이 얼굴 상태를 보시면 이게 26살이 아니에요 지금. 아유, 얼마나 26살인데요 딱 봐도.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딱 봐도 26살인데요 지금 방송도 아까 다 나갔어요. 이 꼬락선이 지금 이게 지금 머리가 덮고 있어서 그렇지. 편집은 제가 합니다. 편집은 제가. 담배도 좀 끊으시고. 네. 앞으로 좀 건강하게 좀 살고 좀 일찍 일어나시고. 지금 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파이팅 있게. 네. 좀 해봅시다 이제. 앞으로 일찍 일어나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가 무평다TV에 업로드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.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. 아니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 일찍 잘 일어나서. 그게 잘 돼야지. 잘 돼야죠.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죠. 다른 건 몰라도. 자, 오늘 일단은 이렇게 머리 염색 잘 됐고요. 조금 뭐 그전보다는 단정한 모습이 된 것 같아요. 이 셔츠는 이제 항상 네, 단추를 하나 더 풀어서 하나 풀어야 되는 셔츠를 해서 이렇게 좀. 네. 개방을 좀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영상 이제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어요. 그 뭐 좀 일이 바쁘기도 했고 뭐 저희가 뭐 직업을 뭐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뭐 좀 사업도 좀 다른 거 정리를 좀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.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. 그게 그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뭐 너무 좀 설레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좀 재밌는 거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거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.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댓글도 뭐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저희가 또 더 재밌게 또 신이 나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오늘 토요일인데요. 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즐겁게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다 보내시고 또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임부장님. 네. 제발 좀 열심히 좀 사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약속 저도, 드리는 겁니다. 저도 살 뺀다 그랬어요. 지금 몇 킬로죠? 지금 제가 84킬로예요. 84킬로. 10킬로 정도 빼서 그렇게 좀 이제 말라가는 모습. 그때도 마르진 않겠지만 조금씩. 네. 이제 좀 체중 조절에 나가서 이제 좀 건강해지는 모습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오늘 뭐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인사드리죠. 네. 근데 머리가 너무 쓸데없이 잘 돼서 재미가 좀 없어요.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. 보시면은 되게 검은색으로. 아, 슬픕니다. 굉장히 슬퍼요. 다음에 좀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뵐게요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